이걸 보고 이 사진을 봤잖아. 이걸 안 살 수가 없었어. 너. 더 아마에몬 더 단 거. 아니야. 더 단 거. 아니야, 아마에몬 안 먹어 지금. 단 거 많이 안 먹어. 집에서 많이 먹었지 집에서. 지금 일본 일주하면서 별로 안 먹지. 그래서 이거 먹어보자. 그래. 그래. 커피랑 커피도 샀겠다. 크라시키 때 가야 돼. 크라시키야. 여기 찔렀어 모르고. 너무 맛있겠다. 먹어봐. 야, 거기. 와. 여기 어디야? 지인스 뮤지엄. 청바지 박물관이야? 여기 오카야마 하네. 왜 여기가 청바지 박물관이 있어? 모토모토와 학생복을 많이 作っていて. 아, 여기가 옛날에 교복을 많이 만들었구나. 그래서 나도. 베비 부음이 있었죠. 전쟁 나서. 그게 끝나고 학생복이 そんなに 부음이 なくなったから. 아,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이후에 막 베비 부음이 있었을 때 오카야마에서 일본 전체의 교복을 막 만들어서 팔았구나. 그러다가 이제 베이비붐이 끝나고 나니까 그 비즈니스를 대신해서 청바지 비즈니스를 했는데, 근데 왜 청바지야 하필이면? 전쟁 후だから 도쿄 올림픽이 있다리 엑스포가 있다리 일본인의 目が 세계에 向くようになってきた. 아,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일단 일본이 발전하면서 도쿄 올림픽이랑 엑스포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세계에 그런 거에 해외에 그러니까 이제부터 지인스의 시대다. 아, 그때부터 청바지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아, 여기 전 세계에서 왜 청바지가 유행했는지 나와 있는데, 되게 재미있는 게 리! 요 리라는 브랜드 나왔을 때 한번 쫙 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임스 딘이 히트를 하면서 영화에서 청바지가 한번 더 전 세계를 휩쓸었다. 70년대 일본의 空前 지즈 붐. 1970년대 일본의 진 붐이 일었다? 물론 리바이스가 거의 창시자죠. 리바이스. 재밌다. 그리고 여기 뭐 커튼 비즈니스 유명하다며. 예전에. 그래서 오코메가 作れなかったから 아메가 少なくて. 아. 아내가 얘기하는 게 이 오카야마는 일본 다른 지역보다 비가 잘 안 와요. 그래서 쌀을 재배하기가 힘들어서 과일, 그지? 과일 농사가 발전했고, 그다음에 면을 많이 여기서 수확을 했대요. 면 커튼, 그지? 방직 사업이 굉장히 발전했는데, 그러다가 교복이 발전한 거고, 그 교복 비즈니스를 대신해서 이제 청바지 비즈니스로 돌아선 거구나. 이 오카야마 진이 되게 유명하대요. 일본 내에서도 실제 브랜드로서 오카야마 청바지, 오카야마 진 그 브랜드 유명되죠. 유명해요. 아, 이제 저도 아내한테 많이 배우네요. 그러니까 이 오카야마 이 현에서는 청바지 비즈니스가 성행하기 전부터 이미 섬유 비즈니스가 이미 발전해서 지퍼라든지 아니면은 단추라든지 이런 옷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이런 부속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이제 부속물들 그 사업 발전했기 때문에 일본인 지판って言うんだけど 한국인 지판って言う? 지판? 지인스のこと ジーパンって 日本語で言うの? No. 지인스 팬츠 지판. No, 우리는 그런 말 안 해. 우리는 청바지라 그래. 청바지. 블루 청. 위로 청, 바지, 스타스, 청바지. 청바지가 진이야, 한국은. 아, 소나노? 지팡 이런 말 없어. 니네 나라에만 있어, 그 말은. 제가 지팡っていう名前が付き始めたのが、アメ横の
도쿄 우에노 가면은 아메요쿠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2차 대전 끝나고 뭐 미국 사람들도 막 들어오고 여기서 진을 팔기 시작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지팡이라고 진 팬츠, 그래서 지팡 이런 단어가 생겼다고. 골드러쉬から스타트したでしょ. 맞아 맞아, 골드러쉬에서. 그러니까 몸을 守るためのものだから 暑かったんだよね. 일본에서의 진은 패션이지. 청바지를 만드는 체험을 하는 곳도 있고요. 여기 뭐가 많네. 아, 실제로 진을 만드는 공장도 있네. 이게 지금 오카야마에서 나오는 진이야? 그 미국에서 이제 처음에 진이 나왔을 때는 그 광부들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진이었죠. 근데 일본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제 패션을 위한 진. 이거 에드윈이 이거 일본 브랜드인가? 그래? 오빠 어렸을 때 고등학생? 중학생 때일 것 같아. 그때 인기 있었거든. 일본 진즈의 발전사. 저도 몰랐네요. 여기 오카야마 오면서도 아내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아무튼 오카야마에서 좀 미국 진이랑 다른 되게 부드러운 소재의 진, 입기 쉬운 진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일본의 이 청바지 사업의 메카가 됐네요. 일본から 세계 일본이 처음에 스타트したんだって. 이유가 面白くて. 일본의 진즈와 중고しかなかった. 昔. 아메리카 진이나 외국인이 썼던 중고 진밖에 없었어 처음에. 중고 진이 없었어. 그러니까 얇아서 중고 진즈가 일본인이 맞다. 그게 이미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진 그러면 중고. 빈티지네, 빈티지. 새로운데도 1회 알았대. 좀 色 떨어진 ものを 새롭게 売るっていう 스타일이 일본에 처음이었대. 그러니까 요즘 청바지 이렇게 보면은 새 청바지인데도 이렇게 빈티지하게 막 오랫동안 입은 청바지 같은 느낌으로 해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물 빠진 이런 청바지들을 처음 만든 게 일본이네요. 가나시네. 중고가 뭣도 이.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미국 사람들이 입었던 중고 진들을 일본 사람들이 사서 입었기 때문에 진 그러면은 중고의 이미지, 새로운 진을 만들 때도 중고처럼. 지금 전 세계 트렌드가 그렇잖아. 일본에서 그걸 또 만든 거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우리 한국도 좀 한국에서 이렇게 발전한 거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또 홍보도 하고 왜 그런 비즈니스가 발전했는지 그런 것들도 알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일본이 이렇게 매니아틱하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텔링 감성 이런 게 있으니까 여행 컨텐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런 걸 좋아하고. 카페도 있고. 이 디자인을 つける体験していいって. 저도 처음 알았네요. 일본에서부터 이런 청바지가 입기 편한, 조금 소프트한 청바지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또 일부러 새 청바지인데 빈티지한 느낌으로 중고처럼 보이게끔 하는 그런 청바지가 일본에서 시작됐다라는 거를. 제가 여기 나가려고 그러는데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박물관의 프로듀서 나마에와 스가와라です. 스가와라상. 여기 프로듀서님이시래요. 그래가지고 大丈夫です。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얘기하다가 일본의 블루진과 아메리카 블루진과 뭐가 차이가 違くはないんだけど 일본의 ジーンズの文化っていうのは全部アメリカから入ったものですね。 そうですね。
で独自に日本で進化し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もうアメリカではもうなくなった技術、要はあのブルーに染める技術であったりとか、でこういう食器もアメリカではもう使われてない。これは日本製の食器なんだけど、はい、アメリカでも昔のこういうシャトル食器というものを使ってジーンズの生地を織ってたんだけど、そうですか、うん、ものすごい手間暇がかかるから、もうアメリカのこう大量生産には向かないから、もうずいぶん前になくなった。あ、そうですか、うん、日本人はやっぱり真面目なところがあるから、はい、こういうのをずっと残してて、はい、ずっと継承して、はい、今でもこれを使い続けて、はい、ジーンズの元にあるデニムを作ってるんですね。だから世界中で評価されてる日本製のジーンズが。そうですか。そういうことなんです。私全然知らなかったです。生地を柔らかくしたりとか、はい、あのレーヨンとか、そうそう、そういうものでデニムを作っていって、ファッションに移行させる。そうそう、ファッションのためにですね、はいはい、そういうことがやっぱり日本のこのジーンズ文化っていうのが、はい、今に生きてですね、まあ、世界中で評価される理由の一つなんじゃないですかね。あ、はい、되게그진에대한프라이드가되게일본진에대한프라이드가高いですね。아、예、프라이드가있으신것같아요。ジーンズをね、はい、水で洗ったり、はい、石と一緒に洗って、うん、あの古着みたいにする技術も日本から生まれたんですね。あ、全部日本で開発されたものが世界中に広がっていた。で、だからプロデューサーさんは、あのジーンはアメリカから、できたけど、ファッションとか、ちょっと、まあ、フィンテージとか、このスタイリッシュジーンは日本から発展した、そうですね、日本で独自に進化したものが世界中に拡散し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ロッキーやったんごて、運に좋았던것같아요。나가다프로듀스님을만나셔가지고、あ、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한국말좀하시네요。한국좋아하시는것같아요。근데막진에대한그열정이있으시네요。도쿄분이시고패션쪽일을하시다가한6년전인가5년전에이박물관프로듀서로오셨다고하네요。운이좋았네요。영상에다담지못했지만그일본그진산업의발전사에대해서얘기를많이들을수있었습니다。ステップ数が全部書いてあるね。4番5番ロケだった。説明たくさんもらったですね。なんだって？うん？私に教えて。ああ、まあ後で。ビデオ見るか。ビデオ見てください。じゃあ、영상보시면아십니다。ジーンズ作っていらない、あのいらなくなったものとかこういうものを作ってゴミをほとんどゼロ達成してるよって。쓰레기가거의나지않는다고그래서옷을만들고남은이런천조각들도다사용을하나봐요。これはリサイクルするジーンズがあったら中に入れてくださいって。재밌다。これも作らないためにオーダーにするんだって。オーダー受けてから作る。オーダーメイドね。아그러니까이게무슨뜻이냐면은청바지를만들때뭐청자켓도마찬가지고그진천을다쓸수가없잖아요。자르고남은천들을가지고이런것들을만드는거죠。근데이것도남는게있잖아요。그걸로는다시분쇄를해서티셔츠를만드는거예요。행어도만들고쓰레기제로고미제로좋네마인드가이게그쓰레기로만든거아니죠。나갔는데 아이거오이것도되게부끄럽다。아강아지옷이야 생산한그냥이큰조각도팝니다。1리터씩끊어가지고재밌네요。